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들어오시네요. 대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가 봅니다. 김치님 반갑습니다. 또 한국인은 김치죠. 김치 화이팅. 지금 오자마자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그런지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미 우산을 많이 나눠드려가지고 저 오자마자 이제 우산을 다 그냥 가져갔어요. 제가 근데 이제부터는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20대 청년분들 위주로 좀 우산을 나눠드릴게요.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힘이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오늘 당일치기 당일로 아침에 출발해서 하이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산 몇 개 남았는데 제가 방송 키기 전에 바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혜근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방송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여를 해주시는 거니까 대구가 처음인데 서울 처음보다 훨씬 사람이 많아요. 박세련님 안녕하세요. 어떤 스티커요? 안녕. 강남역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저도 놀래가지고 제가 우산 증정식 가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대신 인터뷰 해줄 수 있어요? 인터뷰? 네. 인터뷰? 돼요? 떨려. 누구 따라왔어요? 조이님 안녕하세요. 대구 자연교회. MC예요, MC? MC는 아니고. 예. 네. 학수연 대표예요. 지금 예상외로. 네? 학생기도 프로 연합 대표예요. 진짜? 네. 반가워요. 이 친구 여러분들 대구의 미래가 밝습니다. 초등학생이야? 아니요, 고등학생 3학년이요. 진짜? 네. 고3인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네. 안녕. 여러분들 대구의 미래가 밝습니다. 고3 친구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와가지고 우산 달라고. 제가 여러분들 조금 1시보다 늦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동성로에 오자마자 다이소 한 네 군데를 들렸어요. 근데 열려있는데 우산 파는 데가 없어. 서울에서 사와가지고 그거라도 지금 뿌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20대 청년 위주로 우산을 좀 나눠드리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좋아요 눌러서 유튜브에 좀 노출될 수 있게끔 대구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니까 반갑습니다. SOY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대구 청년들 진짜 많이 왔다. 나 놀랬다. 여러분들 대구에 계시면은 캡처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세요. 조이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네요.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웃긴 게 그래도 썸네일은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표방하는 게 20대 청년들을 좀 같이 끌어가자고 하는데 썸네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썸네일 만들려고 사진 찍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여사님이 저 이제 아는 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자마자 좀 힘이 좀 났고 저기 하면대기치님이 계시네요. 이따가 인사를 좀 한번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아 인도 반갑습니다. 또 인도에서 이렇게까지 생각보다 저를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외국에서는 지금 시위하기가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보다 좀 더 심각하니까. 문자 장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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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대구 진짜 덥다. 아니 드리는 거. 근데 20대 청년 위주로 좀 드리려고요. 예. 아, 네, 맞아요. 아, 죄송해요. 20대 예, 양보 좀 해주세요. 아, SY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부산 서면에서 이어서 이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요. 이런 저 같은 학고를.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중계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평범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SY님 제가 고민이에요. 제가 끝날 때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조금 근데 뭐 이렇게 힘든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힘이 닿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젊은 게 뭡니까? 엉덩이가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 되겠지님이 사진 전하시는 그거 같아요. 지금 우산 필요하세요? 우산 필요하세요? 아, 20대 청년 위주로 드리는 거라서 우산 돈을 사면 됩니까? 아 드리는 건데 제가 웬만하면 20대 청년들 좀 많이 참석하라고 그냥 드리고 있어요. 아, 20대처럼 보이시긴 하지만 아 예. 다 드렸습니다. 내가 젊어 보여가지고 20대인 줄 알았는데 20대가 아니시는데요. 인사 한번 드려야겠다. 자 안녕하세요. 예? 저 팬데토페 형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가지고 아, 예, 예. 종이 TV라고 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방송 준비하고 있어서 짧게 준비를 인사 드렸고. 이거 사진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 오늘도 대구에 이렇게 많이 제 현장 중계를 많이 보러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대구가 여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그리고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간격을 좀 유지를 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상황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상 채팅을 다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블랙시위가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수도권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여기가 자리를 잡고 와서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피켓 맞습니다. 집회의 어떤 성격 누가 주최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희 목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초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번만 지나가겠습니다. 와 대구 진짜 뜨겁다. 사람 진짜 많아. 빨리 우산을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거워가지고 계속 들고 다닐 순 없을 것 같고. 아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와 역대급인데 거의 저는 라이브 하면 구리선관이 아니면 거의 잘 안 보는데 오늘 또 대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다는 것 자체가 토요일 오후 1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안녕 미안해.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린님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키보드 워리어라서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하는데 카메라니까 그냥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진짜 많이 왔다. 대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대구가 단톡방도 있는데 열기가 장난이 아니야. 아 라즈베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오늘 운전을 3시간 반 정도 하고 와서 조금 초췌한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아 여기가 진짜 나름대로 저희가 관리가 뭐 대표 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기분 좋게 우판은 또 이렇게 그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못 쓰고 있는데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 아 미드나잇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 진짜 열기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많다. 저 뒤에도 있어요. 저 뒤로도 한번 갈게요. 근데 우산을 빨리 놔둬줘야 되는데. 아직 생각보다 20대 많이 없다. 솔직히 20대 분들이 좀 많이 와야 아 물론 어르신들의 역할도 있고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죠? 인정하죠? 대구 진짜 성공 그러니까 너무 좋다. 어? 아 소진님 감사합니다. 민소진님. 아 우리 지방에서 오셨어요? 아 저 서울이요. 아이고 우리도 서울 뭐 4년 동안 올랐잖아. 아 네 어떻게 아, 예. 아 오늘 대구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느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잘 알려져야 쭉쭉 크니까요. 네? 아 저 때문에요? 아 저 때문에 오셨다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은근히 이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정 좀 해주세요 진짜. 아 권혜진님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와 240분이나 들어오셨네. 옆구리 좀 치워야겠네. 많이 들어오셨다. 반갑습니다. 어, 여기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내려와야겠다. 오늘 집회하러 정말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웃긴 거 말해드릴까요? 조이님이랑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화면 엄청 흔들렸잖아요. 지금 안 흔들리죠? 와 대구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첫 집회가 강남역보다 훨씬 많아요 진짜. 최고다 최고. 화면 안 흔들리죠? 와 대구가 진짜. 아 부자 어머니 또 오랜만에 들어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청년 종인님 고맙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진짜 많다. 제가 이따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와 여기가 일부러
저기에 모여가지고 젖발들처럼 사람 많게 만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2m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시민들의 이런 그 의식, 시민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천지 같은 그런 사태가 왜 벌어졌냐면 절대 대구 시민들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혹은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어르신분들께서도 2m 간격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종이의 TV. 와, 사람 진짜 많다 오늘. 진짜 미쳤다. 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너무 신나는데요?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이라서 많이 없을 줄 알고 이런 거 홍보하면서 일부러 라이브 말고 이거 라이브 별개로 영상 만들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치하하려고 했는데 와, 그럴 필요가 없겠네. 엄청 많다. 와, 엄청 많다. 와, 진짜 많다. 와, 2만 명 터졌다, 2만 명. 네, 대구 백화점이고요. 4시까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대구 뭐 엎어지면 코다할 곳 아니겠습니까? 어디든 지금이라도 출발하면 늦지 않으니까요. 구미에 계셔도, 칠곡에 계셔도 지금 출발해도 와서 5분, 10분이라도 있으면은 큰 힘이 되니까요. 이거 하면 되겠지 님이 사진전인데 와, 되게 프린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린트 이런 것도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이렇게 고퀄로 준비를 한 거 봤을 때 이분도 행동하는 우파의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그 우산이 두 개 정도 남은 거는 들고 다니면서 20대 청년들한테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전마님 감사합니다. 되게 와, 땀 너무 난다 진짜. 여러분 제 앞머리의 변화를 보세요. 앞머리의 변화 엄청 젖고 있어.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솔직히 우파가 쪽팔리면 안 되니까 한 번 쓰면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이라도 꼭 쓸 수 있게 일부러 좀 괜찮은 걸로 골랐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네. 여기 보시면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게 결국 메시지는 디자인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거 이런 것도 있고 부정선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계시고 아까 나한테 아는 척했던 그 구독자분한테 우선 드려야겠다. 아, 오늘 진짜 만 명 넘었다. 만 명. 안녕하세요. 아이고. 구독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구독자분 만났습니다. 아, 여기 제 구독자분들은 되게 다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기품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기품이 느껴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이제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와, 땀 진짜 많이 나. 근데 너무 즐거운 땀 알죠? 사람 너무 진짜 많다. 와, 이거 퍼지면 대박이다 진짜. 아까 나한테 아는 척 하신 어디 갔지? 와, 오늘 10만 명 터지겠는데? 아, 대구가 대박이다. 아, 300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우산 필요해서 드릴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 이게 위민이에요. 나와보시는 저도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가 되게 애매했어요. 저도 시위를 참석해서 이걸 들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중계를 너무 치중되면은 또 이게 그랬는데 근데 제 걸 보고 와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이제 중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받는 분들께서도 그 메시지를 듣고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드릴까요? 드릴까요? 20, 솔직히 20대 청년한테 나눠드리고 싶은데 20대 청년이 많이 없어. 아, 300분. 죄송한데 이제부터 공 하나 붙여주세요. 3000분 모였습니다. 3000분. 무조건 공 하나 붙이는 걸로 합시다. 저희 그렇게 하고, 아, 정신 없었다. 아, 여기 청년분도 많이 나왔네요. 청년분들 나왔고, 아, 아까 도희님도 오신 것 같고 반갑습니다. 블루도희님, 다정의 겨울님도 아까 회사에서 오늘 잔 뭐냐 일이 남아가지고 참여는 못하지만은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일 필요 없어요. 한 명만 나서도 됩니다. 한 명만, 한 명만 나서도 돼요. 한 명만 하루에가 아니라 그냥 시간 날 때 한 시간, 아니 그냥 30분이라도 나서면은, 아, 나중에 한쪽 모니터에 켜놓고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 몸 좋은 청년한테 우산 줄까요? 잠깐만. 아, 와, 여기도 있었어. 미쳤다 진짜. 이거 2m 때문에 와 여기까지 왔어요. 와, 여러분들 부천에서 16,000표가 터졌잖아요. 그걸 이으면 부천시청에서 숙명여대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대구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쯤 되면 대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와, 대박이다 진짜. 사람 진짜 많다. 와, 대박이다. 오늘 진짜 진짜 많다. 여러분들 대구 터졌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 이 목소리 좀 들어보세요. 진짜 뭉클하지 않습니까? 와, 오늘 터졌다 진짜. 사람 진짜 많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부자만이 다시 감사드리고. 아, 저도 눈물 날라 그래요. 그때 생각나요. 구리성관이 앞에서 저희 같이 채팅으로 증거보존 외칠 때 그 생각나요. 그때 진짜, 와, 대박이다. 대구 터졌다 진짜. 와, 와, 대구가 이게 터졌어요. 이번에 결국에 터졌습니다. 아, 박세련님 반갑습니다. 사실 굴에서 제가 한 거 없고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 힘을, 와, 진짜 대구 경북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봤는가? 본인 다 봤는가? 혹시 여기 제가 현장을 보다가 이제 그 뭐라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데 못 읽는 게 있으면은 스패너 분들께서 리마인드 시켜주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옛날보다 살이 좀 빠졌다. 대박이다. 옛날 동생이었지만 관리는 무슨가. 우한폐렴, 리즈베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한폐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구는 쌓인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기시계를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이 들어오면서 그런 거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완전히 지금 뭐 여기 터졌습니다. 와, 진짜 터졌다. 계속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동인이. 아, 네. 시간 있을 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망고 플렉스 하겠습니다. 총. 와, 오길 잘했다. 진짜 더웠는데.
부자 어머님께서 27살 딸 아들 구독시켰다고 말씀하셨고 1인 시위 영상 보고 감동받았고 구리신관에서 대우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자 어머님 그때 보니까 영상 몇 개 올리신다라고요. 요리하시는 것도 봤는데 되게 약간 퀄리티가 높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혹시 여기 뭐 요리하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같이 들어와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러니님 반갑습니다. 언제나 진실을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깁시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 역할 플러스 언론이 보도를 안 한다. 근데 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라서 보호하잖아요. 아 러니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총선무용! 네네. 아, 어디 있어요? 누구요? 저기 중간에. 뭘 드리라고요? 아. 여기 너무 조밀해서 딴 게 좀 있습니다. 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합성기. 아, 저분? 아,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여기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많이 노출이 되어야 되고요. 노출이 되고 와 대구 진짜 터졌다. 아 여기 아, 네. 제가 너무 미친 듯이 돌아다녀가지고 딱 5분만 쉴게요. 앞머리가 친구야. 누구 따라왔어? 저 혼자. 혼자 왔다고? 네. 이 친구 한번. 어? 단톡방에 있지 않아요? 있죠. 그 단톡방에 19살인데 그 친구 맞아요? 그 운영자? 아 여러분 저희 미래가 밝아요. 이 친구 고3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서 단순히 참가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이 친구는 진짜입니다. 안녕 한번 해줘. 고마워요. 아, 이 친구가 제가 대구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그 이런 홍보 같은 거라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 반 나와서는 안 된다. 주변에 친구들, 동생들 많이 불러라. 그 톡을 계속해요. 제가 뭐 속으로 솔직히 아 이거 너무 도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농담이고요. 하여튼 와 대박이다. 미드나잇님 하트 뿅뿅. 제가 이거 촬영하고 있었는데 배터리 다 나간다. 와 대구 진짜 터졌네.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주최자 없어요 여기. 주최자 없는데 한 사람이 울분이 터져가지고 총선무효 그냥 말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어서 대박이다. 아이라커피 구리에서 대우까지 감사합니다. 알고 보면 구리도 2시간이고 아 1시간 거리다 솔직히 말하면 차 막힐 때 2시간이고 근데 구리는 여러분들 구리는 중독입니다. 한번 발 덜이잖아요. 그 거기 계시는 분들 너무 좋고요. 여러 가지 작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대구 시위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부자님 괜찮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아 교통비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하는 부산 오늘 6시에 합니다. 오늘 오후 6시 서면에서 하고요. 야, 정말 제가 의미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부자 엄마님. 거의 뭐냐? 여기서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원기 회복 해가지고 한 바퀴 돌게요. 아까 1인 시위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1인 시위 챌린지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쭉쭉 갑니다. 조슈아님 해주셨고 조슈아님 지목하신 분들 있죠? 뭐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얘가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1인 시위 챌린지는 쭉쭉 갑니다. 왜냐? 대구, 부산, 서울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움직이면 언론 보도 안 하는 미친놈들이 이제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설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언론 보도가 안 하는 게 제가 여기 모였으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우파 그 여전사를 만났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연설하는 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런 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조선일보나 인터뷰를 했어요.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게 엎어졌습니다. 원래 월요일날에 나오기로 했는데 검은 손에 의해 인터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게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언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급하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인터뷰 몇 시간씩 다 하면 뭐합니까? 보도를 안 해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도 안 하는데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아 러디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인터뷰를 아니 데스크에서 이미 허락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아까 제가 드린 분 이거 우산 쓰고 있다. 제가 그거 어제 라이브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가지고 커뮤니티에 할까 말까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언론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서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집 주변 어디 달라도 좋아요. 2호선, 3호선, 4호선 나가서 A4용지 아무거나 써가지고 총선 무효에 대한 거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면서 그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선거무효! 선거무효! 대구가 더워서 많은 분들이 한 10번 외치면 지쳐요. 솔직히 여러분들 집에서 청선부여 10번 한번 외쳐봐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그래도 힘든데 여기 대구는 아시죠? 발바닥에 여기다가 계란 내려놓으면 여기는 계란 후라이가 되는 도시인데 비 아닙니다. 저는 대구가 그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여기서 그거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쾌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법 선거! 불법 선거! 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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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나가는 일반인한테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되는지? 찬성 반대. 말씀해주세요. 지나가는 분들이 이거 보면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유스티나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하지 말고 이렇게 유심히 보는 분들한테만 말 걸어볼게요. 아 박세르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봉이들도 움직여야 되고요. 20대 청년 20 우봉이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근데 일반인 같은 분은 그 시위를 참여하면은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촬영이 가능한데 일반인 분들은 제가 느닷없이 인터뷰를 물어보지 않고 일단은 저를 비추면서 말씀을 드리다가 자연스럽게 좀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언제든 자기가 밥 먹다가도 나가도 되고 화장실 갔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시위하러 나가도 되고요. 1인 시위는 그 누구나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제 제보 메일로 참여했다라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현장에서 같이 알리는 거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설명에 가면은 제 채널이 그 위에 메일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구가 장난 아니다. 인구가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남 시위보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많고 아까 새로 들어온 분들의 아 펜테토펜의 문제 전혀 그 아닙니다. 펜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고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펜테토펜이 참여해주세요. 제가 타이밍 봐서 젊은 친구 있으면 인터뷰하고요. 너무 막 무리해가지고 인터뷰에 주안점을 두진 않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2m 간격을 적절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의미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요. 이 문재양 나쁜 놈이 신천지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대구 이미지를 완전히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선거무역 21대 국회는 없다 21대 국회는 없다 21대 국회 없다 아 백화점에서 여기 백화점 앞이라서 좀 시위하는 사람들 백화점 쪽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걸 또 지키면서 해야 되니까요. 대구가 진짜네요 진짜. 사진 전 제가 비춰드릴게요. 2분만 기다려주세요. 2분만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 설치해둔 게 배터리 다 돼서 그걸 좀 제거를 하고 Follow the party! 와 이게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민주주의 죽지 않았어요. 투표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300분이나 들어오셔서 대구 시위 현장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한 1000명 있지만 여러분들 영혼까지 보태면은 뭐야 몇천 명 되는 거죠. 아 조인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진전 비춰드릴게요. 사진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진이긴 한데 일반인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와 여기도 있어요. 구석구석 다 있어요. 부산 6시 서면 주리스테와에서도 진행을 하니까 아 여기 젊은 친구들 다 여기 있었구나.
미쳤다. 와 대구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언론 보도 안 나오면은, 와 이거는 언론 보도 안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부자만이 아까 아 신난다 하셨는데 진짜 신나네요. 이런 게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게 곳곳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 이렇게 구석구석.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유니클로였는데 문제왕 바이러스 때문에 망했거든요. 여기 되게 큰 곳이었어요. 장사도 되게 잘 되고 이렇게 목 좋은 곳에 있는데 화면 잠깐 흔들릴 것 같아요. 잠시만요. 화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상가들도 블랙으로 동주 표시해지면 더 빌랄 듯.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가에 각종 구청, 시청 다 나와가지고 엄청난 규제를 때릴 거예요. 구리시 선관위 봤죠? 그 건물, 구리시 선관위에 그 건물에서 코로나 터진 것도 아니고 구리시에 터졌는데 선관위가 위치가 딱 5층에만 행정명령에 있는 관련된 A4용지 수십 장을 프린트해가지고 구리시장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붙이는 곳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상가에 그런 거 붙였다? 탄압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이걸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퍼스널 인포메이션에서 그렇게 많이 좀 쇄화하지 못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드리고요. 언제든지 탄압이 되고 있고 저도 엄청난 리스크 나름대로의 리스크를 안고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인터뷰돼요, 인터뷰? 인터뷰돼요, 이 관련해서? 아, 저 몰라요. 전혀, 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요. 저기 학생들은 진짜 고딩 이거 열심히 보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할 거냐고. 되게 놀라면서 모른다고. 고등학생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아, 나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대구 폭발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나.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외출을 아직 자제를 하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대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2m 간격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좀 있으면 뭐 아 오이님 반갑습니다. 대구 멋져요. 대구 진짜 우파의 상징이자 아 이렇게 되면 제가 진짜 부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이랑 부산도 어떻게 보면 비교는 아니지만은 부산을 가서 첫날 둘 다 첫날이니까 그런 걸 좀 같이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좀 긍정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사진전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 짐벌을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제가 또 지나가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좀 고정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흔들리는 점에서 잠깐만 좀 양해를 바랄게요. 제가 수전증이 심해가지고 담배를 피진 않는데 친구야 미안한데 지금 2만 명이 보고 있어가지고 못 내리거든? 이거 잠깐만 비추고 있을래? 그냥 비추고 아 다사라님 감사합니다. 누구 따라왔어?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여기 뒤에. 아 진짜? 엄마가 그거야? 주체 그거야? 네? 주체? 엄마 고마워요.
한번 인사해줘도 돼요? 되게 귀엽다는데? 한번 인사해도 돼? 여러분들 우리 귀여운 우붕이 인사 한번. 안녕. 몇 살이야? 저희 중학교 1학년. 아 진짜 엄마 따라서 그 까만 옷 입고 온 거야? 네. 우리 이번에 너 아직 투표권 없잖아. 네. 나도 없다? 왠지 알아? 나 20살 넘었는데 아직 없어. 문재인이 뺏어갔어. 진짜로 진짜로 사람들 지금 약간 목소리에 울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고마워요. 되게 귀엽대. 이거 읽어봐.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 못 나가고 있죠? 고마워요. 제 촬영 도와준 우붕이한테 안녕. 보면은 되게 평화롭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알죠? 이런 거 제가 혹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진지한 부정선거를 다루고 있지만 제가 진행하는 거는 좀 유쾌하게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몇십 시간, 며칠을 해야 되는데 맨날 뭐 나라가 죽었네 이렇게 말하면은 말하는 저도 지치고 여러분들도 지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같이 유쾌하게 풀면서 진지할 때는 싸우고 뭐 MBC 물려치거나 JTBC 물려치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 친구 너무 귀여웠어. 아 조윤이 감사합니다. 제가 집회하시는 진행하시는 분한테 이야기 들은 거는 오늘 50명 집회 신고를 했대요. 이거 여러분들만 비밀로 알고 계세요. 50명을 했는데 코로나 핑계로 그 이상은 안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단톡방에 있었으니까. 근데 아 감사합니다 마샤님. 그런데 결국 뭐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강남 그냥 그래서 어떻게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50명 제한 때문에 처음에 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잘 풀렸어요. 이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아, 맞습니다. 최경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의 투표소 그 사전투표 16,000명 정도 했죠?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16,000명을 하려면 우사인 볼트 한 16,000명 될거 와도 글쎄요. 저는 그걸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어 물결가리니 되게 좋다. 지역별로 순회시키면서 경쟁심 고치. 그러니까 비교가 아니라 오히려 야 너네는 뭐 그거밖에 없냐. 18,000명. 죄송합니다. 또 팩트체크 바로 팩트 또 이제 종이 TV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팩트체크 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또 팩트체크 같이 또 해줘서 감사드리고 4.7초. 아, 제 생각에 이 방송 보고 부산에서 많이 나올 것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여기 나오네 나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네 이렇게 느끼는단 말이죠. 어 시간 아 SYD 김님 감사합니다. 재앙지원금 진짜 이거 혈세를 팔아가지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 혈세 가지고 우리 집도 나눠주고. 그것도 얍삽하게 4월 14일 총선 바로 전날에 그런 발표를 하고 이거야말로 이거 부정선거 이거 삼립방 사건만 아니었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거 총선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건데 재앙지원금 이거 어떻게든 진짜 문제제기 해야 됩니다. 초크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아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요번에 약간 이런 준비를 했는데 긴급 재앙지원금으로 여기 우붕이한테 나눠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가 다 증거예요. 증거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재앙지원금 저도 재앙지원금 보내줄 재앙지원금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나누고 어차피 저는 욕구를 잃은 사람이에요. 지금 식욕도 없고 수면욕도 없고 나머지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잠을 4시에 누워도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요. 제가 1인 시위 영상 끝에 본 거 보신 분은 모르겠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모르면 모르는 건데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알고도 모르는 거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정말 나쁜 거다. 네 맞아요. 사진전 화면대기치님께서 이렇게 대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아 진희사연님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또 외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같이 시청을 해주셔서 뒤에 여기 또 노래가 나와서 또 노딱인데 이렇게 되면 와, 사진전 너무 좋다. 이게 사진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트랙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하면 되겠지. 저기 뒤에 있다. 하면 되겠지. 저 뒤에서 이제 사진점을 뭐냐 조금 뿌듯하게 그런 눈빛을 보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와 이 형님 어그로 쩔었다. 사형시키자고. 맞아요. 제가 또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댓글에 저한테 이제 구독자 좀 자주 들려지는 구독자님인데 요즘 2030이 너무 물러터졌다. 어떻게 보면 구리선관위의 그 유리창 너머에 곧바로 진짜 증거가 있는데 그거 그냥 뚫고 갖고 와라. 법적인 증거를 보장받지 못하겠지만 그게 있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면은 여론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아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 진짜 좀 지치니까 그런 것도 진짜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좀 평화롭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블랙 시위가 너무 멀다 대구, 부산, 서울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인구를 따져보면 5천만 명 중에 그 세 개 다 합쳐봐야 뭐 2천만 명인데 나머지 2천만 분들은 각 지역 터미널이나 백화점 어디든 좋으니까 공성아님 건강 안 괜찮아요. 건강 안 괜찮고 발바닥이 새까매요. 발바닥이 새까맣고 근데 너는 뭐하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는데 나름대로 저희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런 거 일일이 말씀을 조금 아이고 이해를 역할 분담이 중요해. 이거 장기전으로 가고 상대방은 목숨을 걸었어요. 지키는 사람은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었냐. 저희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목숨까지는 아직 못 걸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아 나난타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미래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존경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조금 응원을 해주시는데 사진전 너무 좋아요. 어트랙티브의 효과가 확실히 있고 많이 봐요. 여기 보면은 그냥 일반 어르신분도 지나가다가 볼 수밖에 없고 여기 외국인들 사진 찍는다. 아까 귀요미랑 아까 인터뷰했어요. 저 귀요미 아 그 귀요미 아닌가?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하면 되겠지님 제 아이디어 진짜 좋다. 거기에 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나님 다시 한 번만 한 번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채팅이 밀려가지고 읽지를 못해가지고 한 번만 제가 가서 하면 되겠지. 아까 인사드리긴 했는데 방송하기 전에 다시 가서 이거 대박 났다고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왔다. 이거 줄게요. 되게 어린 친구가 나와 있어가지고 인터뷰 해도 돼요?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왜 어린 친구들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따님이에요? 아 여기 되게 어린. 지금 2,500분 보고 있거든요. 애국 시민들이 대구에 참석은 못하는데 지금 저도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강남역도 블랙시 똑같은 거 하는데 여기보다 사람이 훨씬 적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사람 많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대구에 진짜 죄송하지만 몇 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14살이요? 어. 13살. 오, 대단한데. 그러니까 어머님 따라서 오신 거예요? 아, 근데 대충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밝습니다. 꿈이 뭐예요? 꿈? 변호사? 그리고 선생님. 아, 이 친구들 꿈이 변호사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또 센스 있게 블랙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예쁘다고 난리 났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또 너 인터뷰 때문에 너무 붙어있으면은 좀 민폐. 이게 줄다리기거든요. 너무 또 이게 인터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와, 저 친구들 진짜 너무 귀엽네.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4살, 15살 이때가 엄마 말을 막 듣는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날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나왔다? 아, 너무 좋은데. 저 친구들 너무 귀엽고 제가 뭐 부정선거 너무 디테일하게 뭐 친구들 어린 친구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으니까 잘 알고 있다라는 것에 뭐 꼬리 질문은 안 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까 사실 제가 20대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했는데, 와,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같이 안 나갑니다.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걸 근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요즘 어린애들이 더 무서워요. 너무 귀엽고. 아. 잘한다. 예, 네, 변호사 선생님 된다고 하는데 또 이제 우파에도 그런 또 의미 있는 화면 되겠지다. 예, 네, 저 너무 반가워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인터뷰 하자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산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나눠줬다는 거. 아, 변현진님 안녕하세요. 와, 놀라운 게 사람이 더 생긴다. 아, 조인이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초크님 공 하나 붙여야 돼요. 공 종이식 계산. 아, 여신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보고 꼭 나와주세요. 진짜 5분이라도 돼요. 이게 참여라는 게, 아, 내가 나가면 뭐냐 1시부터 4시라고 하는데 아, 너무 시간 많이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아, 그러니까요. 아니, 5분만 나와도 돼요. 그게 참가해요. 누가 뭐 여기서 무슨 부천처럼 4.3초 뭐 기적의 숫자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마징가님, 제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오늘 근무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팀원들도
감사하고. 와 대박이다. 인터뷰를 간간히 한번 해볼게요. 너무 무리해서 근데 뭐 인터뷰를 쫓진 않고 아까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분들도 흥미 조금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요청을 드릴 거고. 진짜 근데 여기 덥다. 대박이다. 몇 돈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아 여러분들 대구 28도에 28도. 대구 28도고 여기 열기는 더 뜨거워요. 와 여기 계란 후라이다 만들어야 되나. 주호영 씨야 벌집 맛있냐. 양봉을 하고 있어. 나라가 뒤집혔는데. 역시 대구는 대구 진짜 뜨겁다. 와 대구 약간 여러분들 이제 콘서트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구가 약간 사투리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콘서트 가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하나가 또 대구래요. 미친 듯이 이게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건데. 와 남녀노소 없지. 이게 또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걸 쭉 하면서 보면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그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네. 아 진짜 봐봐요 지금 뭐 비율을 따지면은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와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진짜. 언론만 보도한 마지막 딱 하나의 그것만 터지면은 얼굴 안 나오게 인터뷰 돼요. 와 진짜 대구가 대박이다. 더 생겼어요. 더 길어졌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진짜 전쟁인 거 아시죠? 배지 떨어지고 이제 민경우 의원님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와 여기 끝까지 왔다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어디 없는. 와 이러다가 진짜 부천시청에서 숙명여대 가는 것 마냥 가는 거 아니야? 걸어서 부산 가는 거 아니야? 걸어서 진짜 부산 속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요.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이 젊은 친구 짧게 인터뷰돼요. 왜 나온지 이런 거 짧게 한 2,500분이 보고 있어서 고민 중인 분들이 올 수 있게끔 여기 나와 있는 되게 20대 청년이신 거죠? 학생이에요 학생? 네? 아 졸업하신 이제 학생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나오시게 된 거예요? 박서준이라고 물어봐요. 박서준 대구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아, 왜 나온지. 네. 단순히 진짜 뭐 부정선거 막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수개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확신이 들어서. 아, 근데 생각보다 여기 뭐. 사람은 엄청 많네요.
어떻게 보면 대구에 요즘에 계속 문재인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잖아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각종 규제부터 해서 그런 게 한 번에 어떻게 보면 폭발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첫 집회인데 많이 모여서. 아, 대전도 가셨어요? 와. 아. 예, 예. 아, 그쵸. 아. 대전은 규모가 어느 정도? 아. 80명? 아, 거기도 많이 왔네요. 아. 저희 여기는 한 자파식 계산을 한 만 명 왔으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소리 안 들리다 해서 제가 마이크 설치할게요. 잠시만요. 저기 잘생긴 친구 말고 또 잘생긴 분도 있어서 물어볼게요. 좀만 기다려줘요.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 종이TV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합니다. 쿠팡 만원짜리. 아, 감사합니다. 종이TV 화이팅. 종이는 한 명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올 수 있게. 잘생긴 청년한테 인터뷰 요청 한번 하고, 제가 저희 가서 삼다수 한번 플렉스 할게요. 너무 목이 마려가지고. 아,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할 수 있어요? 한 1분이면 되는데 왜 나온지랑 약간 그런 거만. 아, 네. 울고 나기 좀 그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괜찮아. 아, 이 친구는 얼굴 되게 잘생겼다고 응원해 달라고 하네요. 아, 이 친구는 얼굴 가리고 있어가지고 좀 양해를 구했고, 서로서로 초상권 없어서 원래 찍어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뭐 굳이 우리 편인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합시다. 어쨌든 지금 소리 좀 더 잘 들리죠, 아까보다. 와, 대전에 아까 그 박서준이 이야기한 게, 아, 자유대한민국님 감사합니다. 박서준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전을 어제 갔다 왔대요. 거기도 여기보다 훨씬 적었다고 하거든요. 아, 일사님 감사합니다. 빨간 오뎅 먹고 납작만두 플렉스 하겠습니다. 선생님, 물 하나 마셔도 돼요? 여기 그 이름 뭐지? 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어달라고 막 요청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어떻게든 알리겠다. 진짜 많다. 벌써 1시간 15분 됐고요. 이제는 4시까지인데, 충전이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뭐, 부산? 또 생각 중인 게 있어서, 중계 자체는 한 3시? 3시 정도까지로 할게요. 예. 네. 사실 핵심은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또, 얼마나 더 모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네스북에 오르죠. 기네스북 부천 거의 무슨 뭐 우사인 볼트부터 우사인 볼트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4.7초 이뤄낸 건데 와 진짜 덥다. 되게 근데 더운데 기분 좋게 땀 흘리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약간 보람있게 흘리는 거. 와 서울도 많이 몰렸다고 이따가 또 이동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여기 광장 자체가 꽉 찰 것 같아요. 진짜 11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짜 왜냐면은 이게 은근 홍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알아야 이제 홍보인데 요번 게 사실 커뮤니티 그러니까 유튜버 말고 다른 커뮤니티로 안 퍼졌다라는 게 조금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인스타에 분명히 올려요. 어린애들도 야 대구에 뭐냐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라도 올리면은 검색을 해요. 그게 시위의 효과인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진실에 대해서 다가가고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은 예 네, 그러니까 뉴스 댓글도 네이버 뉴스도 조금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2차까지 구속이 되고 훈련하고 훈련하고 하니까 전부 다 보험이 자포판사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 경찰에 저지르면 경찰서에서 멘트를 하면 나오면 그렇죠. 다 모였죠. 이 정도면 이제 시내 먹었다. 시내 오늘 나온 사람 무조건 이야기하고 약속 잡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무조건 대구 사람 다 알고 내일부터 터집니다. 이거 못 말려요. 아,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방송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조금 그래서 꼭 말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뭘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꼭 전달드리고요. 아, 실검이 올랐어요? 그 부산에 지인들 있으면 이런 걸 캡처를 해가지고 많이 뿌려주세요. 언론이 깨어나야죠. 정신 차려야죠 이제. 네, 사진전 너무 좋아요. 또 1인 시위 챌린지 하실 분들은 제 제보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그냥 하셔도 좋고 제가 한 1시간 10분 동안 미친 듯이 달렸는데 조금 여기 분위기도 안정화에 온 것 같아요. 처음에도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흥분을 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조용하니까 말씀드리자면 부자마님 다시 감사드리고 의미있게 움직이겠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다들 좀 안정화됐어요. 안정화됐고
다들 좀 기분 좋아 보여요 이제. 왜냐면 좀 울분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아이디어가 좋아요. 대전은 안 하냐고 여쭤보신 분들인데 사실 이런 것도 다 돈이라서 이거 밑에 있는 이런 거부터 해서 이게 다 허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좀 집중을. 그것이 정의고 올바른 사회라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우리가 원하는 정의가 우리들이 정의 행세하는 걸 보고 제 거 제 피켓 누가 가져갔어요. 제 피켓 그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저는 그냥 저런 한번 쓰고 말아도 되는 피켓을 만들려고 했는데 3만원을 달라길래 아니 무슨 종이 쪼가리 한 장 달라는데 무슨 3만원이 아닌데 근데 점심시간이라서 그냥 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있네. 이미 인간이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제 파이로 청소 지금까지 들어온 과치만 해도 쓰시고 이따 주세요. 자 이거 만들어 먹고 나서 예. 예. 이거거든요. 이게 그 보드지에다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잘 만들었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제가 안 쓰고 있어서 다른 분들께서 쓰고 써주시고 있네요. 저런 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다행이다. 예, 네, 저거 나는 이런 종이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 저거 무슨 3만 원이라길래 뭐야 했는데 그냥 하라고 했는데 저거 계속 쓰면 되고 아니 동네에 있는 인쇄소 갔어요. 인쇄소. 예, 네, 초코님 저거 이쁜데 무거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썰이 있어요. 그 썰은 제가 1인씩 챌린지 진행 중인 이제 친구가 영상을 하나 올라갈 건데 그거 보시면은 대구도 집회를 이제 매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 여기 그런 거 좀 물어봐야겠다. 여기 네, 저 당했습니다. 저희 선생님 다음 주도 하나요 저희? 네. 아 신고는 안 했죠. 내일 다음 주는 할 예정이고. 그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50명밖에 안 됐다고 했거든요. 네, 된 거예요? 아니 그냥 자발적으로 모이신 거죠. 아 그러니까 저희는 뭐 또 단체가 아니니까 그냥 1인 시위 개념으로 해서. 아 그렇죠. 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급하게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하루가 긴박하잖아요.
다음 주 당장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집회 신고는 당일날 해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50명 신고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고요. 50명이지만은 뭐냐 어차피 다 1인 시위 개개인이 국민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 않게 거리 관계만 띄워가지고 있으니까 아 제가 봤을 때 진짜 수도권은 이제 수도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처럼 대구가 폭발을 할 것 같아요. 아 나는다님께서 저 말씀 잘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나가네요. 좋습니다. 이게 보면은 의외로 의외가 아니라 남녀노소 다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경계심이 없이 그냥 호기심에 찬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아 맞아요. 강남역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번 참석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그 넓지가 않다 보니까 좀 좁고 약간 피해를 끼치는 부분 조금 걱정스러워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못 하는데 여기는 광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는 나님이랑 또 1대1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 일반 분들도 이렇게 관심 가져서 보고 있네요. 아, 또 거기는 거기대로 움직이고 어차피 전국 단위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은 지키는 사람들도 이게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시민의 목소리도 전국 단위로 외쳐야 됩니다. 저기서 그게 아 오로라니 안녕하세요. 제 거 빚을 바라네요. 저 밑에 보면은 QR코드 있거든요. 아 이제 더운 거는 많이 그게 돼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저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이모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전투력 있게 저거 잘 들어주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방송 때문에 못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저렇게 또 해줘가 의미있게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들 나오면 되게 좋은 게 다 친구예요. 다 같은 마음이니까 서로서로 아 누나다. 큰 누나. 막 흔들잖아요. 저런 게 효과가 있어요. 아. 너무너무 좋고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들 점잖게 이대로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사회주의 국가 물려주고 지금 통통심이 약간 바운스를 타시면서 피켓을 흔드는 모습 같이 봤고요. 영역 진행하시고 예 네, 봐요. 사진전이 짠다. 사진전 효과 진짜 짱이다.
성함은 진짜 맞습니다. 아 이제 좀 더운 거 끝났다. 해가 좀 떨어져서 구름 때문에. 아 강민선님 그러니까 탄압이 시작됐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방송이 안 뜬다고 합니다. 알림부터. 지금 계시는 분들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6시에 그냥 부산 가겠습니다. 그래서 6시에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인사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러면은 와서 지금처럼 채팅해 주시면 힘이 되니까 중계도 하고 경쟁심을 고취를 시키는 거죠. 되게 애국 경쟁심 아니겠습니까? 대구에 200만밖에 없는데 인구수가 여기 오늘 2만 명 나왔으면 부산 300만 명 넘게 사는데 거기 최소 3만 명 나와야 되잖아요. 어그로 시작했다. 문재인 사형. 아 이정환이 안녕하세요. 아 250만 명까지 늘었어요? 오 굉장히 많구나. 250만 명으로 대비해도 지금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사실. 혹시 방송을 아직 보시고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황보님 감사드립니다. 황보 땡땡님. 아이고 아 아까 전에 인터뷰한 그 중학생들 아직도 있어요. 쩐다. 이거 여러분들 서 있는 게 30분만 그냥 서 있어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 진짜 뭐냐 표정도 되게 좋고. 아 진짜 애들이 딱 솔직히 한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 방송은 처음에 시청자 5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어? 블루님 아직 계신가? 이게 만약에 아까 초크님이 그랬는데 갑자기 스패너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게 왜냐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스패너가 너무 많으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서 이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스패너 분들 만약에 계실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 거는 전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또 맨날 고생시켜 드리는 것도 죄송스럽기도 해서 그런 거니까 갑자기 스패너가 없어졌다고 해도 그런 거는 오 여기 방송국 왔다. 아니구나 특공대 낚였고 방송국 하나 안 나와있네. 그것도 좀 문제다. 매일신문이랑 이런 게 왜 안 나와있지? 아 어르신들 대단하다. 아 저기 애기들이 있다. 귀엽다. 귀여워요. 허리 아파요. 솔직히 한 30분 정도는 괜찮은데 30분 딱 넘어가잖아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들고 있는 뭐 또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힘이 나요. 솔직히 혼자 있잖아요. 고독합니다. 고독. 근데 혼자 해도 다른 지하철역에서 또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지치고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힘이 나는 거. 나도 내 가는 길이 맞구나 이런 게 들고 이거 진짜 일주일 일주일이 여론이 이런 그러니까 현장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느끼지 않아요? 제가 중계를 5월 5일부터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확실히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다양해지고 약간 이런 게 희망입니다. 왜냐면은 의혹 제기를 할 때 사람이 줄어들면 아 내가 좀 뭐 잘못 생각했나? 내가 뭐 선동을 당했나? 아닌데 나도 나름대로 뭐 교육을 받고 뭐 이런
사립 분배를 할 줄 아는데 뭐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전국 단위로 이렇게 퍼지는 거 봤을 때 맞아요. 그래서 남녀노소와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더 나와야 되는 거고요. 비율적으로 아직은 청년이 조금 모자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의혹 제기한 오늘 뭐냐 저희 부산 남구의 이현주 전 이제 의원도 말을 한 것 중에 되게 잘한 게 국민이 의혹 제기를 못 합니까? 아니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당장 뭐 무슨 테러를 한 것도 아니고. 와 여기 광장 슬슬 사람 모인다. 저는 아직도 황당한 게 문재양님께서 뭐냐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하겠다, 자기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다 공개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의혹 제기하는 거 싹 다 무시하죠. 광화문은 또 갑자기 이상한 이유를 들으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정치인들이 신뢰도가 없다고 해도 공약은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아무리 제가 뭐 문재인 비판한다 이런 걸 떠나서 너무 그거 하나 지켰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거를 지키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진짜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장사 정말 잘 되는 유니클로가 저렇게 망했다니까요. 저기가 지하 2층까지 해가지고 1층 진짜 그랬는데 거의 이렇게 나갔어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제가 피켓 하나 들고 여기 대구가 얼마나 지금 상권이 안 좋아진지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치와 부동산 콜라보 방송 진행을 좀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그냥 가면 의미가 없고 피켓 하나 들고 여기 말고 다른 동성로에 계신 분들의 좀 광고를 하면서 제가 여기 상권이 망했다니까요. 여기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인데 피켓 없나? 저희 피켓 남는 건 없어요? 저희? 넘어와서? 아 감사합니다. 다들 친절하고. 아 또 구독자분께서 제가 1인실 실행지 하는 거 보고 차에 대구에 진짜 많이 나왔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데도 많이 나온 겁니다. 변형준님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은 이런 시위 같은 거 함부로 못 건드려요. 특히나 제가 구리선관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은 중립이긴 한데 경찰도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경찰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이런 일반 시민들이 저희가 평화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저희가 지킨 건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키는 거잖아요. 뭐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2m 간격도 정확하게 지키고 소똥 같은 대통령.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문제 저희 당당하니까 저희가 맞잖아요. 당당하니까 나와 있는 거지 구리선관위처럼 당당하지 못하니까 문을 못 열고 숨고 경찰 비호 아래 출퇴근하는 거고 근데 우린 당당하니까 나와 있고 얼굴 드러내고 소리치고 정당하게 신고해서 법적 절차 아래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거짓말한 사람들이 민낯이 볼 수 있다라는데 거짓말 진짜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거짓말 한두 번은 뭐 넘어갈 수 있고 그때 잠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진짜 진실된 목소리 그리고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피켓이 없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널 아웃! 파이널 아웃! 파이널
나의 축복을 돌려주세요. 사이다 아웃. 지금 1500분 보고 계시는데 여기 아드님이세요? 네, 저희 아들이에요. 아,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11살? 아, 어떻게 나왔어요? 네, 엄마 따라왔어요. 엄마 따라? 뭐 때문에 따라왔어요? 블랙 시위. 또 그래서 검정색 옷 귀엽게 이렇게 잘 맞춰 입었네요. 네. 너가 진짜 우리나라의 그거다. 미래다, 미래. 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차이나 아웃. 그렇죠. 나의 패를 돌려주세요. 네.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다. 저렇게 목소리 내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분은 또 지나가면서 종이 TV 화이팅 해주신 분도 있지만 솔직히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죠, 당연히. 근데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몇 분 보시는지도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용기 내서 카메라에 이렇게 인사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차이나, 그쵸. 부정선거라 또 차이나랑 깊숙한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조금 놀란 게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언론사도 딱 와야 되는데 진짜 이거 뭔가 걸렸나 보다. 아까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인터뷰를 최근에 제 우파 여전사가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가기로 했는데 그게 엎어졌대요. 인터뷰까지 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블랙시위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젊은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선일보 정식 기자 그 중에서도 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엎어졌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젯밤에 좀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약속하는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좀 이해를 바라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조선일보도 그 안에서 두 갈래가 있어요. 부정선거 의혹 아닌 사람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좀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위에서 데스크에서 적극적으로 자르고 있다. 내용까지 다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리로 나와야 되고요. 민주시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주권 행사, 1인 시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거. 이거 그냥 허공에다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목소리가 닿습니다. 언젠가 목소리가 닿고 수영님 반갑습니다. 조선일보까지 그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 근데 유튜버가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일보가 우리 언론사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압을 받는 상황인데 이런 지역에서 매일신문이 대구에 그거거든요. 매일신문이 나왔다가 진짜 완전히 각종 관련된 이제 지자체의 모든 견제 탄압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좀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말이 좀 길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도 나름대로 바빠가지고 일반인 친구인데 현생이 있는데 시간 내서 자기도 이걸 알리고 싶어서 인터뷰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딱딱 잘라버리면은 글쎄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제 계속 제가 노출이 안 된다고 말을 들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은 조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기 아까 19살 그 친구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연설 같은 건 일부러 조금 뻔한 진행이라서 안 비추는데 이 친구는 목소리 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KW님 감사합니다. 제 거 이거 봐봐요. 나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인 개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서울에서부터
아, 영경님 맞습니다. 댓글 가기 효과가 왜 있냐면은 드루킹이 괜히 그짓거리 한 게 아니죠. 그렇게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다? 에라의 하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수원군에 있는 정진수입니다. 박수 소리 안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도 잠깐 이겨세요. 승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에도 잠깐 이겨세요. 한턱입니다. 맞아요. 대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구가 역사적으로 중요할 때마다 딱딱 해주는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4.15 부정선거 물론 대구가 꼭 중심이 될 필요는 없지만 같이 움직이는 데 촉발제가 되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 사람 많이 나왔네. 사진도 찍고 이렇게 제가 3시까지 방송한다 했는데 아 럭키님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한 명 더 늘려가지고 들어왔다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그런 거죠. 어차피 부정선거 파헤치는 것도 스모킹건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 목소리 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니까 물 좀 마실게요. 승리하느니 제가 더 감사드리죠. 직접 못 나오시더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또 홍보도 하고 나중에 또 참여 기회가 있으면 하니까요. 대구에 오길 잘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좀 희망을 느끼고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영경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네요. 종교와 세대를 초월한 전국적인 애국시위, 우봉이가 선도한 애국 우봉이 화이팅. 맞습니다. 블랙시위라든가 부정선거 파헤치는 시위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없어야 되고 세대를 타파하는 그 중심에는 청년이 먼저 손을 뻗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손을 뻗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먼저 그런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선입견 같은 거를 조금 부서뜨리고 왜냐면은 청년이 제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어르신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왜냐 부정선거 이거 진짜 물론 우리는 다 알지만 진짜 드러나잖아요. 나라가 뒤집힙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뛰고 있는 사람들
많은 걸 걸고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해가 뜨면서 슬슬 또 이제 여기 막 사진 찍는 사람도 있다. 외국인 인터뷰 한번 갈까요? 외국인? 외국인 인터뷰? 선독들이 알바를 똑바로 안 했네. 외국인이 아니구나. 인터뷰 한 플렉스 하려고 있는데 외국인이 아니라서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용기. 아, 그 말 들었구나 여러분들. 조선족들이 일을 안 했네. 일부러 음소거 했어요. MHK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번화가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고 프리덤 이즈 낫 프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닙니다. 화이팅! 네. 또 어머님들 나와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집회도 이름 자체도 없고 그냥 우리는 안전 요원이라고. 아니 그렇게 특별하게 없으니까. 네? 유튜브 복귀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데. 아 유튜브요? 어. 아 나중에 문재윤이 유튜브
그러니까요. 이거 어려워요? 네? 어려워?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다분히. 여러분들 제가 인터뷰 이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보니까 방송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여기서 뭐 아니 여기 타월에서 내려 아 지나가다가 캐스터로 해서 채널이 혹시 뭐야? 오철이요. 아 원래 우파 유튜브 하고 계시죠? 우파는 아니고 그냥 문재인 씨 채널. 아 문재인 씨 아 본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 이거 저거 좀 사야 되는데 어떻게요?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아예 혹시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언론에도 안 나오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러 와서 사람들 관심이 많은데 언론에 안 나오고 저는 방송하는데 저는 5년 동안 조선 쪽이 괴롭히거든요. 아 저 본 거 같아요. 아 네 저도 예 조선 쪽이랑 싸우러 왔죠. 그래서 아까 전에 조선 쪽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네라고 한 게 네. 그런 예. 아, 알아보세요. 봄서리님. 네네. 아. 알겠습니다. 멸공이라고 하네요. 네? 멸공. 아, 멸공? 네. 멸공이 아니고 아예 그냥 박멸. 박멸이에요?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닙니다. 저도 제가 좋아서 온 거고 네, 많이 알려져 오늘 진짜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놀랬어요. 대구가 진짜 우리나라에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네, 대구 진짜 놀랬어요. 엄청 많이 모였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계속 쭉쭉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왜냐하면 끊기면 안 돼요. 한 달간 잡아놨어. 저는 사람이죠. 저희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직비 없어가지고. 중차. 아 제가 봄소리님 솔직히 이제 못 알아봐서 봄소리님 제가 못 알아봐서 그냥 처음에 뭐냐. 일반인인 줄 알고 인터뷰를 한 건데 근데 라이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을 물어본 거고 어쨌든 저분도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하시네요. 많은 관심이 있다. 대구는 목소리를 내면 또 단합되는 역할이 있어서 근데 여기서 저를 알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오늘만 한 10분 정도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어디서든 좀 잘 해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서울사는 호남 사람인데 대구 화이팅 자유무파의 청지입니다. 맞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단순히 뭐 마치 그게 아니라 하면서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저희끼리 백날 이야기 해봐야 뭐예요. 저희도 다른 사람 아예 이쪽에 생각 안 하는 사람 목소리도 듣고 해야지 되는 거지 저희 맨날 똑같은 우파 유튜버 찾아보고 맨날 똑같은 사이트 들어가서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해봐야 확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확장이 돼야 돼요. 저희끼리 팽날 말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는 곰소리님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막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없어서 그냥 금방 인터뷰는 마쳤고요. 아 맞습니다. 니니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저런 거를 청년들이 막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년이 주도하면은 아까 하면대기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사진전 이미지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뭐 속된 말로 새끈하게 그래야 청년들도 알아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아 맞습니다. 태극기가 어떻게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지 참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데 그래도 아직은 확장성을 좀 가져야 될 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진짜 생각이 많아요. 일반인분들에게 좀 카메라 들게요. 130분 계시고 제가 아무래도 저쪽 가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비치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저도 방송만 하고 가는 건 도의적으로 좀 그렇고 물론 중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할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30분 정도 시위 또 플렉스 하고요. 그리고 부산으로 이동해서 할게요. 가는 길에 밥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치킨 샌드위치 하나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픈 거 알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같이 와서 응원해주면은 좋은 거고. 아 네 다정해결님 퇴근하셔야죠. 언제까지. 부산까지 갔다 가려고요. 많은 분들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대구만 찍고 왜냐면은 나는나님 아까 처음부터 안 봤구나. 왜냐면은 좋은 말씀을 했어요. 이게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영상 두 개를 놓고 정말 이 우파 그 경쟁심 있잖아요. 우파의 진짜 이 애국 경쟁심 비추기자. 야 대구는 이렇게 많이 나왔다 아니면 뭐 부산이 더 많이 나왔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긍정적인 기대가 있고요. 와 이 사람들 진짜 여러분들이 나와야 이분들이십니다. 진짜 안 흔들리죠 짐벌 때문에. 제가 듣지 못하니까. 대구가 이렇게 나름대로 아름다운. 와 여러분들 힐링하세요. 구름 진짜 예쁘다. 저도 여기 에너지 여러분들 저도 에너지를 얻은 게 현장 나와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또 이제 이모님 누님들 저한테 종이 해줘가지고 아까 음료수 하나 얻어먹고 기분이 좋아요. 아 뭐 여기에 또 1300분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고요. 물론 더 확장이 되도록 저도 발로 뛸게요. 제가 뭐 대단한 뭐 공병호 박사님이랑 뭐 그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대단한 뭐 식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젊음이 저는 발로 뛰겠습니다. 발로 뛰고 엉덩이가 가벼우니까 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모였구나. 제가 마지막으로 위에 와서 비춰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구리에서 너무 힘들다는 말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거는 좀 자제하고 좀 에너지를 좀 같이 얻을 수 있게끔. 여기 다 모였어요. 저기 퍼진 게 이제 여기 방역을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 이쪽으로 좀 모였어요. 약간 밀도 있게 가자 약간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썩은 스모프가 뭐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네. 다들 아니요 집회는 4시까지고요 저는 중계 한 2시간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30분, 4시까지 있으면 부산 늦을 것 같아서 30분 정도 저도 시위 같이 힘 보태고요. 아, 오도리님 감사합니다. 6시 하면 또 얼마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어떡해요. 제가 여러분들 채팅하고 있는데 방송 때문에 또 약간 단톡방, 공성관 선생님 채널 지금 단톡방인 거 알죠? 다들 들어가서 공성관 선생님 그 무슨 부정선거 단톡방 비슷하게 됐는데 대구 살아있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 봐요. 진짜 많죠? 이거 캡처하세요. 진짜 캡처하세요. 제발 내 이야기에 집중을 해줘. 다들 너무 친해져가지고 일단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여기 좀 도와드릴게요. 아, 도와드릴 건 없지만 뭐 그냥 와, 저 아까 전에 저 구독자라고 하신 분 전투력 쩔죠. 한 마지막으로 비춰드릴게요. 저렇게 계속 바운스 돌면서 아, 그리고 약간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라이브를 항상 킨다고 생각, 왜냐면 구리에 너무 오래 켜가지고 방송을 안 켜도 어딘가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어디서 뭔가 하고 있고 항상 뭐냐 트루먼 쇼처럼 카메라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계속, 아,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조슈아님이랑도 연락을 감사하게도 주시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무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뭐냐 저의 그런 걸 좀 알아주면은 저도 힘이 나니까요. 아, 권사님 맞아요. 맞아요. 시민단체가 없어서 차를 처음에 여기 신고하는 게 되게 애먹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게 진짜 개개인의 시민들의 힘이다라는 거를 알고 KW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처럼 그렇게 그걸 말하지 말고 아 뭐 한번 비꼬는 걸로, 그러니까 꼬아서 정보를 저한테 어 뭐 선생님이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인사드릴게요. 부산에서 봐요. 안녕. 안녕 올려줘요. 안녕. 이따 봐.